혹시 홍보대사로 정읍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인데요. 사실 제가 오늘 낮부터 이 현장을 찾았었는데 낮부터 이분의 팬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저기 뒤에 보니 현수막도 걸려있고요. 요 끝에 보니 깃발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응원봉도 보이는데요. 네, 판소리계 신동에서 이제는 10대 트로트 가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우리 아기 호랑이 김태현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의 함성 부탁드립니다. 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. 여러분,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저 내년에도 또 보고 싶으세요? 그러면 또 잘 말씀해보세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쉿 비밀이야 라는 곡이었는데요. 여러분 어때요? 좋으셨나요? 너무 적어요. 여러분 좋으셨나요?
좋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으로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니 많이 추우신가 봐요. 대답을 별로 안 하신 거 보니까.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 좀 추위가 사라졌으면 하는데 조금 추위가 사라지셨나요? 감사합니다. 그랬다면 제가 아주 뿌듯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여러분 제가 되게 정읍의 홍보대사를 되게 많이 맡고 있거든요. 제가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정읍 씨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읍 경찰 홍보대사를 맡고 있거든요. 어때요? 경찰서에서 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? 홍보대사? 별로 안 어울리나 봐요. 여러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보니까 저 경찰서 홍보대사 잘 된 것 같나요?
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충성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제가 하하하호호호 하면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. 힘을 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하하호호호 하하하호호 더 크게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앞에 분들은 잘하시니까 앞에 분들 너무 잘하시는데 왼쪽 오른쪽 분들 너무 안 하는 게 너무 잘 들리고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왼쪽 분들만 한번 해볼까요? 하하하호호 하나 둘 하하하호호 더 크게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오른쪽 분들도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하하하호호 하나 둘 하하하호호 더 크게 좋습니다. 혹시 오늘 시장님이 오셨을까요?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저 보신다고 하시더니 가셔버렸나 봐요. 그러면 혹시 서장님 계시나요? 서장님도 가셨네. 다 저 보고 가신다고 하더니 다 가셔버렸네요. 진짜 서운해요. 진짜.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하하호호 하나 둘 하하하호호 마지막 좋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잘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아기오랑의 김태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 중에 꽃 책임을 내
DJ.